전북의 코너킥 이재성 감아줍니다. 길게 이동국 막아냅니다. 이동국의 헤딩. 지금도 절반의 골이었죠. 그러나 이슬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창호, 유창호. 자 좋아요. 자 다이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요? 이걸 받았어요. 막힙니다. 막힙니다. 다시 한번. 자 우상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네. 골라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핸드볼 과정에 신이 선수네요. 오른 발로 끝까지 올려줬습니다. 헤딩. 액션.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물쭈물. 자 라인. 자 조금은 안 됐습니다. 들어가자 다시. 빨리 슈팅. 올랐어요. 네, 자 헤딩 빠가립니다. 아 지금 장면에서 예. 체프만의 헤딩을 이명재 선수가 골라인을 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아찔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코스 자체가 아, 자 찼어요. 마무로, 마무로, 패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자 슛. 아, 골라인 지금 들어가면서 안현범 선수가 슛을 때렸는데 이것이 골라인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돌려받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뒤쪽 잡아놓고 슛! 수비 맞았어요. 다시 한번 슛! 이거 슈팅까지 막힙니다. 김원일 선수인가요? 김보경 가볍게 왼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세이브 걷어냈습니다. 서울이 공격 이어갑니다. 아드리아노 살짝 밀어준 패스 대안. 지금 수비 뒷공간 쪽으로 들어왔어요. 야 걷어냈다. 아 지금 걷어냈는지 걷어낸 걸로 봤습니다. 아 저는 방금 전 상황을 보고 입 밖으로 지금 골이 거의 다 튀어나왔었는데 타이밍상 이제 오늘 순간적으로 피치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지한 잡아서 선수 다 들어왔어요. 찍어주면서 슛! 아 여기 다시 걸립니다. 아 오만섭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어요. 큰 수비 하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실수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뒷공간 들어가죠. 도전 열렸어요.